창세기 2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삭은 이삭하고 다니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 또 아내를 부인한 이삭의 모습도 보여지고 옛 우물을 판 이삭이는 그 이름들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들로다가 명해서 붙여서 부르고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하면서 불효가 됐던 에서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보는 장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먼저 한번 지시하고 조심해 봐야 될 것들이 26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조금 들려주시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들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거하면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이제 뒤에 가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발을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하는 법, 또 계명을 지키는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결국은 나중에 쫓기다 간 데가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데를 지역적으로 보면 계곡입니다. 일종의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쫓겨서 거기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가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와서 빠다합니다. 그러나 견디고서 참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곳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할 거라는 것은 계곡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삭이 그 당시에 남이 보지 못하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또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고 자꾸 부작용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신앙,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와 모든 것이 풍족해졌다고 이루어졌을 때의 죽음의 어떤 신앙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은 취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한번 어플라이를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망하며 갈급하며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칭하고 자만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와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낙킹하고 오실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나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제목으로서 얻어지는 샘의 근원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못 나오면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새벽 제단을 쌀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말씀의 샘이 어디서 불러나와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샘의 근원이 우리에게 말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옵니다. 샘은 항상 많은 것들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그만 물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샘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의 샘물은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적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십니까? 이 샘의 근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샘의 근원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한 분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요새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금수저를 받은 게 어떤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이삭의 한 예의 표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새 한국을 보니까 뭐 어렵다 어렵다, 난 그런 어려움은 나는 생전에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게 세상을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옷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로와 닥쳐올 때에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앞에 깜깜한 장막만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영적으로 확 트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 앞에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달려가는 경주자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달려가는 경주자의 노릇을 주님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주위로부터 필라델피아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까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응답된 그 기도의 열매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꽉 차지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삭이 나중에는 결국은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에서는 누구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야곱이 아니라고 딴 사람한테 여러분들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 쌍둥이로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내 영혼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위치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곳으로 대변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비방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낙심케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고 우리가 대화 중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방송국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를 보니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복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지라도 이 복음방송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곳에 얻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때 오히려 복음방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눈물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큰 아버지의 매개체가 됐다고 증거해주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증거해주는 이 복음방송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 쓰여졌다는데 하나님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며 그곳에 쓰여졌다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모으는 복음방송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 있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의 잠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는 어떤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줄을 끊지 마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선교지에 있는 본인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전파를 보내는 이곳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거리를 초월하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영원히 존속되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의 그 메시지들이 세상을 변화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잠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삭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약속으로 태어난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예표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위치까지도 순종하는 이삭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은 은혜로 받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나중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을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 이전에 다 덮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논하갖는 이삭에게 배우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삭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과 어려웠던 모습과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조롱거리로 되어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쳐매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